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웹툰으로 학교 가자 강연을 맡게 된 박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AB 엔터테인먼트에서 입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애니버스 교육부 원장 박민이라고 하는데, AB 엔터테인먼트는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기타 콘텐츠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인데, 저희는 애니버스라는 교육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애니버스는 애니메이션 웹툰과 관련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니버스는 18년 역사로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학원으로, AB그룹에서는 국내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 애니버스 외에도 웹툰 전문 아카데미인 AB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스쿨 소아 등 국내외 수준 있는 강사진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애니버스 대표로 웹툰 지망생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입시를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웹툰을 그렇게 많이 챙겨보는 문화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가장 인기 있는 웹툰에 대해서 말만 하면 알고, 심지어 이 웹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문화 산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서 웹툰을 접하면서 대중들에게도 보다 전보다 훨씬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셀럽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툰은 시각 예술인데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나 드라마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릭터가 등장하고 서사가 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1인 창작이 가능한, 얼마든지 1인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 작가로서 내가 완전히 나의 창작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과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그림만 잘 그려도 작가를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의 흡입력이라든지 연출, 아이디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죠. 기업에서 스튜디오화 되어서 작화 파트 따로, 스토리 파트 따로, 기획 뭐 콘티 작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지금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웹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뜩이는 스토리가 있다고 누구나 작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빛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공해서 대중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것인가가 그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그러면 어떤 소양을 쌓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를 진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왔는데요. 요즘같이 웹툰이 거대 산업화되고 분업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독학으로만 준비하는 것은 다소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학을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웹툰 제작과 매니지먼트 과정을 겪어본 것과 아닌 경우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기획 단계나 연출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서 혼자 독학을 하는 경우에는 교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수준의 사람들끼리 좋은 피드백을 얻는 장이 생각보다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이건 아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그런 피드백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려진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특히나 그런 피드백을 수업에서 듣고 다양한 작품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웹툰 전공이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실기 입학시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프로처럼 과제전이나 뭐 학년작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자신의 프로젝트 작업 작품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프로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자기 그림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작가로서의 작품을 연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실력을 쌓는 시기라면 그 이후부터는 작품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4년제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같이 배우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수업을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웹툰에서 필요한 소양을 애니과에서도 비슷하게 필요로 하고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웹툰 전공이 아닌 애니과로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많은 작가분들도 애니과 출신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만화과에서도 애니과 쪽으로 전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기본 캐릭터의 서사라든지 캐릭터 표현들에 익숙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떤 콘텐츠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만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전공은 작가나 창작자를 키워내는 전공이니만큼 아무래도 대부분 실기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실기 전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 수가 비교적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점은 일반적으로 미대 입시라고 하면 기초 디자인이나 수채화, 소묘처럼 정해진 개체나 사물 혹은 인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뭐 보고 그린다든지 그런 정해진 틀이 있는 것에 반면 만화 입시는 실제로 창작 만화 원고를 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느냐라면 만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얼마나 만화를 직접 잘 하고 있는가의 프로처럼 평가를 받다 보니 굉장히 입시 자체가 어려운 입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제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해 갈 수 없도록 당일에 즉석 주제로 진행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당연하지만 어떠한 참고 자료도 볼 수 없습니다. 시간 내에 만화 원고나 일러스트를 창작 완성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대비를 위한 기초 실력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시험 당일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뭐 남녀노소 캐릭터는 당연히 그리고 동물들, 공간들, SF부터 고전까지 조선시대, 유럽 중세풍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연습을 모두 해보고 입시 시험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은 어떤 주제가 나와도 얼추 만화를 그려낼 수 있는 완전 탄탄한 기본기가 만화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화 입시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표현 및 기타 종목 실기를 먼저 볼 건데요. 상황 표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황을 표현하는 한 장의 일러스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화로 표현을 한다면 상황 표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주제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뭐 이런 주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한 장의 그림을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애니메이션과에서 상황 표현 실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만화과에서도 상황 표현을 함께 선택 가능하게 해서 보는 경우가 꽤 있고요. 만화를 준비하는 경우지만 스토리에 약간 자신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한 장의 일러스트를 굉장히 밀도 높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들은 상황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상황 표현과 비슷하지만 만화적 주제 표현이라는 일러스트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황 표현과 같이 보통 주제가 있는 일러스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말풍선을 쓸 수 있다든지 효과음 같은 만화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상황 표현 입시도 그렇고 이제 후에 말씀드릴 칸만화 입시도 그렇고 저희는 사절지를 기준으로 4시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채색 묘사 완성을 해내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 실기를 안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형식 실기입니다. 이 실기 같은 경우는 청강대학교와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형식 실기는 사실 정확한 이름은 면접 전형입니다. 포트폴리오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성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전형을 선택 시 실기 100%로 면접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8.25 등급이더라도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만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4시간짜리 실기시험이 아니라 3년짜리 실기시험이야. 3년짜리 네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다 보여줘야 하는 굉장히 성실도가 높아야 하는 힘든 시험이야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도전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칸만화 실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화과 형식 중에서는 가장 많은 형식입니다. 말 그대로 만화 원고를 창작하는 실기시험인데요. 시험이 사절지에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흑백 2페이지 혹은 1페이지 컬러 혹은 웹툰 방식으로 세로로 여러 줄 만화를 구상하게 진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주제는 보통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일어날 일이나 그 상황 뒤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리고 그 구상한 내용을 만화로 표현하는 식의 주제가 주어지는데요. 아빠와 딸이 카페를 갔는데 커피에선 된장국 맛이 나고 뭐 케이크에선 이상한 또 그런 맛이 난다 뭐 이런 주제가 나기도 하고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화를 잘 완성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시 만화이기 때문에 한 장 안에 자신의 실력을 모두 다 보여줘야만 하고 시간 내에 완성해야 된다는 점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하시겠지만 주간 연재를 해내려면 실제로 손이 정말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칸만화 종목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화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만화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만화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를 다시 준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물론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기본기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는 성적이 막
6, 7, 8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지 않은 이상은 실기전형을 보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해도 이 성적 위로는 안 올라간다 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성적이 너무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 오른다면 차라리 그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실기 비중이 훨씬 큰 학교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관련 전공 학과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제 생각엔 아마 그래도 작품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칠 수 있는 학교들은 포트폴리오를 넣고 실기를 같이 조금 준비를 해서 그 실기 준비한 과정작들을 단편 원고로 조금 더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실기 전형이랑 포트폴리오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내신 성적이나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달을 받아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수능을 다시 준비하기보다는 옛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 전형으로 넣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웹툰 관련 직종으로 종사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는 웹툰 스튜디오 쪽에서 작화가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로 일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내가 직접 하고 싶었던 스토리로 내 이야기로 내 그림을 그려서 웹툰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들이 충족이 안 될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넘어가서 자기 그림을 다시 준비할 시간을 따로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만화 대학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에이전시를 끼고 계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림 작가와 뭐 글 작가로서 이제 플랫폼과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조금 조심할 항목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작가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표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만화 전공이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요즘에는 그런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불공정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특강을 조금 하는 경우들도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나중에 되신다면 그 대학교에서 하는 특강이라든지 관련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툰을 준비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영화 감독이자 작가이자 뭐 사진 작가일 수도 있고요. 그림 작가일 수도 있고 모든 영역을 통트는 작품을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더 넓혀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한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더 넓은 장르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본기를 많이 키워나가시면 정말 좋은 작품을 앞으로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 웹툰으로 학교 가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듣고 웹툰 입시 진학에 더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애니벅스 홈페이지나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IP 콘텐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웹툰 그리고 그 웹툰의 시대를 이어나갈 작가 지망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애니벅스 교육부 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